평창에는 5일마다 한 번씩 서는 장이 있습니다. 봉평장은 그 역사가 어마어마한 곳인데요. 무려 400여 년 전부터 장이 섰다고 하니 봉평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물챙이 국수. 그 이름부터 미스테리한 음식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요. 물챙이 국수는 평창의 옥수수로 만들어집니다.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죽이 찬물에서 순식간에 국수 면발로 변신하는 거죠. 옛날에는 바가지가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은 그 떨어지는 고체가 똑같아. 아, 그래가지고 고체 옥수수라고 부르지. 애기들이 잘 먹어요. 볼을 넘어가니까. 만드는데 좋게 5시간이 걸리는 음식이지만 먹는 건 순식간입니다. 매력적인 맛 때문이죠. 이번엔 한국의 전통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옷이 되게 멋지시네요.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가 뭔가 한국 전통 뭐 네. 이런 거와 관련돼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네, 잘 찾아오셨네요. 혹시 어떤 전통들 좀 볼 수 있을지 네, 좀 만들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시면 되죠. 아, 알겠습니다. I just met this master here. Try all the Korean traditional food looks and everything. So I will follow her and let's see how things go. 열이에 차서 일단 미션을 시작하긴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게 돌리라고 해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지금 네. 어떤 뭘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궁금하죠. 네. 두부 만드는 거예요 지금. Tofu. We're making tofu right now. 이게 맷돌이죠? 네, 맷돌. 맷돌이죠. So this is called 맷돌. This is like a Korean traditional type of blender or a mixer. 네. 옛날 선조들은 힘이 좀 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우리 엄마들 만들어서 드셨어요 수제로. 그렇죠. 음식에는 참 다양한 류의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한국 전통 음식은 정성. 과정이 손에, 많아요. 손에 지문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손바닥이지. 손바닥, 지문은 손바닥. 안 없어져. 엄살 부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한참 힘쓸 나인데. 알겠습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 살기 편하지. 땀나지. 땀나네요. So, you know moms are strong. So I guess that's where it came from literally. 지금 이 콩 다 가는 건가요? 그럼. 알겠습니다. 옛날 체험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재민 씨가 이거 갈았죠? 네. 맷돌에. 이게 두 번째 과정. 다 노하우가 있는 거야. 그러고요. 정성과 노하우와. 먼저 간 콩을 끓인 후 짜냅니다. 그렇게 얻은 콩물을 다시 끓이면서 간수를 넣는데요. 간수가 들어가는 순간 콩물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다 됐죠? 와, 되게 신기하게 됐네요. 응고가 됐죠, 이렇게. 물이랑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됐네요. 콩 원액이랑 물이랑 분리가 된 거죠. Okay, so the blended beans and the water itself are divided, as you can tell. 틀에다 퍼서 아, 네. 물하고 콩하고 분리를 시킬 거예요. 이렇게. 아, 네. 몽글몽글해진 콩물에서 마지막으로 물기를 빼내면 순두부가 완성됩니다. 벌써 군침 고여요. 한번 먹어요. 아, 감사합니다. 섞어서 먹으면 돼요. 아, 저 근데 이런 거 진짜 좋아해요. 요거는 요때만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두부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짜기 전에. 막 만들어서 따끈한 순두부를 맛봤는데요. Like you can tell, it's really tender and soft. And the soy sauce goes really, really well with the 순두부. 그래서 이 고소하고 부드러운 순두부를 사랑하는 분도 참 많습니다. 우와, 와. 한동안 순두부를 눌러 짜주면 완성되는 두부. 이게 다 제가 맷돌로 간 콩으로 만든 거라니 믿기질 않습니다. 오케이. 아이고. 자. 와, 예쁘다. 뜨거운 두부를 내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줄게. 물이 김장기지. 자. 감사합니다. 방금 만든 두부와 잘 익은 김치의 조합.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제 땀과 정성이 더해져서 엄청난 맛이 나더라고요.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다. 맛있다. The coldness of the kimchi and the rich flavor goes really well with the
nutty-ish flavor of the tofu, the hot tofu, and it makes a great mixture in your mouth. You should try this. 이게 한번 먹으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드시면 훨씬 맛있으니까요. 특별한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8근육은 좀 키워서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평창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할 곳, 대관령 하늘목장입니다. It's beautiful. The view here is just priceless. You can't even describe it. So this is like the must go place when you come to Pyeongchang. 그림 같은 풍광, 그리고 정성으로 만들어낸 자연의 맛, 그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So I've been going around Pyeongchang for a couple days, meeting a lot of good people, trying a lot of great food, delicious food, and you know, enjoying the nature itself. Make sure you guys come to Pyeongchang and enjoy all these things that I just, you know, told you guys about. Anyways, I gotta get going. This is Jay, and have fun in Pyeongchang.